켰죠? 오늘 집에 가기 전에 집에 가기 싫어가지고 집에 가기 싫어서 잠깐 여기 왔어요. 집에 늦게 들어가는 방송. 이거는 일단 좀 써보고 이따가 네, 채팅방 어서오세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캡처를 좀 최대한 빨리 좀 뿌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한정판이라는 빅맥 BLT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세트예요. 참고로 세트고요. 이 세트를 뜯으면 베이컨 뭐야? 베이컨 뭐야? 썸네일 때문에 이쪽으로 가야 돼요. 썸네일 때문에 이쪽으로 잠깐 누르고. 아니야, 여기 신촌 아니에요. 신촌 아니고 우리 동네에요. 신촌 아니고 우리 동네에 있어요. 자, 판교 갔다 와가지고, 판교 갔다 이제 동네 와가지고, 그리고, 케찹은, 케찹은 빨리 요 종이 앞에다가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서두르는 이유가, 네! 요즘은 이제 모바일로 방송해도 그 방송 중인 BJ가 채팅할 수 있어요. 모바일로도. 그리고 지금 제가 좀 약간 서둘러서 먹을 수도 있는 게 우리 동네가 그 강퇴돼요. 스마트폰 방송도 이제 아, PC용 강퇴당하면 채팅 가능해요? 누구 방송에서 강퇴당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단순 강퇴면요, 사실 위방만 돼도 강퇴는 취소돼요. 이방만 해도 강퇴는 취소되기 때문에 아 블라인드 걸려서 그 2분을 못 참은 거예요? 아이고 그냥 베이컨 인초가 먹어야겠죠? 베이컨이 또 토마토 있어. 원래 여기 우리 동네가요, 여기 24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여기가 이제 1시까지밖에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너무 빨리 먹고 있는 거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35분밖에 안 남았다. 근데 블라인드 걸려서 강퇴당한 거 우리 방에서는 그런 적 없지 않나요? 우리 방에서 민경님이 블라인드 걸린 적 없는 걸로 아는데? 그 내가 의도적으로 블라인드로 걸진 않았거든요, 민경님한테는. 보통 우리 방에서 채팅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서 블라인드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베이컨이 아주 살기게 찍히고 있어.
일단은 제가 잽싸게 버거를 좀 한번 먹도록 할게요. 버거는 좀 최대한 잽싸게 먹고. 아시죠 여러분? 이거 동맥 이렇게 먹다 보면 여기 이렇게 막 울리는 거. 눌려가지고 꼭 가운데 빵 삐져나와. 가운데 빵 삐져나와서. 아, 그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분하고 그 실제로 이분은 달라요. 배고파졌어요, 예진님? 그 오늘 그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그 두 분이 와 있어가지고 그 내가 그 두 분은 내가 방송하는 거 모르거든요. 두 분은 내가 방송하는 거 몰라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집에 가서 방송 못할 것 같아가지고 집에 가기 전에 방송 한번 더 켰어요. 아까 한계에서도 한번 켰고. 뭐 내 친구네 유튜브 가긴 하나 만드는 거지. 사실 이게 버거 자체는 금방 먹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세트를 시켰잖아요. 세트라서. 다행이다. 아, 일주 전에 SSD를 240기가를 썼다는 거죠? i3 근데 i3면 솔직히 방송을 보는 것까진 아마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 일단은 컴피레이터예요. i3가 2코어 사슬에도 아니고 4코어 사슬에 들잖아요. 그래서 막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아, 근데 카비레이크 아이스도 코어는 두 개인데 이 논리가 그 논리 장치가 네 개여가지고 그건 괜찮았어요. 아싸리 그냥 코어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i5가 코어가 6개가 됐잖아요.
그게 사실 혁신이지. 그래서 i7이 스레드가 12개까지 늘어났죠. 아이파이브는 9세대로 근데 거기서요 몰라 프로세서는 아마 똑같은 걸 써도 아마 큰 상관 없었을 거예요. 그 i3만 i5로 바꿨어도 뭐 딱히 상관 없었을 거예요. 빅맥 10분 컷. 빅맥 단품을 10분 컷. 이제 감자 먹어야 돼요. 저는 한 번에 보고 한 두 개인 것 같아요. 과거 단품을 제가 세 개짜리 먹어본 적 있어요. 근데 빅맥은 두 개고. 빅맥하고 일본은 두 개까지 먹어본 적 있고요. 그, 이제 롯데리아 버거를 햄채 셋.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햄버거 한 번에 세 개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그 이상 안 돼.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감자를 먹으면서 여기 문 닫기 전까지는 할 거예요. 문 닫기 전까지는 할 거고 근데 여기 옆에 사람이요 두 명이서 먹은 것 같은데 정리를 제대로 안 했어요. 버거도 안 먹고 갔네. 오히려 갑자기 정리도 안 하고 왔어. 저걸 왜 남겨? 근데 이렇게 금방 끝날 걸 알았으면 그냥 라지 세트 먹을 걸 그랬나? 네, 근데 라지 세트 먹으면요 은근히 감자가 오래 걸려요. 사실 내가 라지 세트를 먹고 싶은 이유 중 하나는 콜라 때문에 콜라를 큰 걸로 주잖아요. 이제 법적으로 이 매장에서 먹는 사람들은 일회용 컵으로 못 마셔서 다용 컵으로 들어가고 사실 이건 이제 앞으로 이거 빨 때도 이제 플라스틱 재활용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난리 났어. 그 플라스틱 관련해서 제재가 좀 제가 좀 제재가 좀 세지고 있어요. 진작에 좀 했어야 되는 거. 그래서 사실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차피 개인 컵이 있잖아요. 개인 컵이 있으니까 일단 뭐 그렇게 맛은 당한. 스타벅스는요.
스타벅스는 그 현금 영수증은 되는데 이제 현금 결제를 안 하는 쪽으로 나가는 거야. 제가 지금 약간 좀 정신없게 먹고 있는데 여기가 한시면 문을 닫아서 그래요. 한 방송 30분밖에 못 해요. 오늘은 그냥 짧게 여러 번 봤고 집에 가면 동영상 편집이나 할 거야. 싱크 때문에 근데 여기 노래가 안 지고 조금이 안 켜. 이따가 이거 하이라이트를 어떻게 편집해야 될까 좀 생각 좀 해볼게요. 벨트로 업그레이드를 하니까 일단은 토마토 때문에 조금 더 두꺼워지긴 해요. 네. 사실 저는 햄버거 먹을 때 토마토는 별로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일부에는 또 토마토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부 버거는 또 이제 양파를 구워서 나오잖아요. 약간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리고 빅맥만의 그 특유의 그 소스가 있죠. 그 빅맥 특유의 소스. 사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먹는 건데 일구하고 빅맥하고는 소스가 조금 베이지가 달라요. 그 빅맥 소스는 일단 그 약간 샐러드 드레싱 같은 소스고 일부는 제가 이거 그건 아니거든요. 일부는 약간 뭐 구운 향이 나는 약간 그런 소스인데 감기요. 지금 여기가 한시면 문 닫아가지고 제가 방송 켜자마자 버거는 일단 10분 만에 다 먹었어요. 이제 동네 앞이라서 여기가 1시까지 간다. 1시까지 밖에 안 해서 아까 제가 판교에서도 그 별다방 문 닫기 전에 들어와가지고 거기서도 30분밖에 못했는데 여기서도 지금 30분밖에 못하게 되겠어. 집 앞에 가기 전에 방송 꺼야죠. 사실 지금 유방송은 집에 좀 일찍 가기 싫어서 켠 방송.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있으니까.
집중하기 쉬워서. 이제 들어가기 싫기 때문에. 어차피 집에 들어가면 이제 좀 떠들지를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토크 방송을 못해요. 사실 우리 동네 길거리가요 요 시간대는 이제 좀 술 취한 사람이 좀 많아가지고 방송 찾기가 좀 그래요. 어차피 집에서 에어컨 켜는 것보다는 여기 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에어컨 켜는 것보다는 여기 오는 게 더 나아요. 폭염 때문에 전기를 나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차라리 그런 우리 동네가 편의점이 아니면 24시간이 없는데 편의점도 24시간 안 하는 데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평소에 제가 이 속도까지는 안 먹거든요. 지금 여기가 영업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그래서 좀 빨리 끓여요. 시간 좀 남네. 라지 세트 시켜줘야겠다. 왜냐면 지금 이게 그 지금 빅맥이 올데이 가격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 빅맥을 점심시간대 가격으로 살 수가 있어요. 빅맥을 점심 메뉴 가격으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에이 이럴 줄 알았으면 라지로 먹을 걸. 아깝다. 라지도 금방 먹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 만약에 햄버거를 뭐 두 종류를 비교 먹방을 할 때는 보통 그렇게 사요. 그 특히 맥도날드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그 두 가지의 버거를 비교 먹방을 할 게 있으면요. 일단은 버거는 두 개 사요. 근데 이제 한 개를 세트로 사잖아요. 세트 두 개는 솔직히 힘들어. 세트 두 개는 솔직히 힘들고 그 콜라가 남아도라요. 세트를 두 개를 하면요 감자에 어떻게 꾸역꾸역 먹어요. 근데 콜라가 나중에 얼음이 다 녹고 김이 빠지고 그러면 밋밋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시킬 때는요 그 버거 두 개 비벼 먹방 할 때는 하나는 라지 세트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단품으로 사서 먹어요. 그래야 좀 감자를 안 남는 거예요. 저는 보통 그렇게 먹는데 모르겠어. 나중에 맥도날드 야방 같은 거 할 때 진짜 막 두 개를 비교해서 먹어볼 일이 생기면요 그럼 전 그렇게 먹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정도는 먹방 되지 않아요. 세트 하나 먹고. 사실 저는요 제가 먹방을 할 때는 보통 비교 먹방을 많이 하거든요.
한 개만 먹긴 좀 그러잖아. 이 한 개만 먹으면요 방송 분량이 안 나와요. 보통 집에서 먹방을 하거나 그러면 방송 분량이 안 나오는데, 그래도 비교 먹방을 하면 방송 분량이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자, 이제 콜라를 가서 먹어줄게요. 5분 남았다. 현재 시각 0시 46분. 끝나고 마무리할 시간 있어. 저도 지정리할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남아드니까 진짜 저는 원래 그 먹방 콘텐츠 할 때 쿠팡 안 먹거든요. 쿠팡은 잘 안 하는데 오늘은 거의 빨리 먹기 쿠팡 수준으로 먹었어요 사실. 사실 그렇게 먹었어야 했는데 여기가 곧 그 영업시간이 끝나가지고 어쨌든 이걸 다 먹고 집에 가기 전에 SNS에 다 사진 올려놓고 갈게요. 아프리카TV 업에다가는 제가 이거 햄버거 먹은 거 사진 올려놓고 어쨌든 사실 이게 제가 어제 제대로 식사를 못해가지고 0시가 넘어가지고 첫 끼를 먹었네. 0시가 넘어서 내가 제대로 된 식사를 제가 안 해가지고 진짜 저는 진짜 살기 위해서 먹은 먹방이에요. 살기 위해서 먹는 방송. 진짜 저는 약간 제 먹방을 진짜 살기 위해 먹는데 뭐 식사량 자랑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렇잖아. 그 벤츠님도 그렇고 엠브러님도 그렇고 그분들은 원래 그 많이 먹는 게 원래 그분들의 식사량이에요. 물론 그 방송을 할 때 이외에 다른 때는 조금 덜 먹겠지만 체중 조절 위해서 배지님하고 앵그러님 그런 분들 진짜 그런 먹방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은 그분들은 원래 그만큼 먹는 게 자기의 식사량이기 때문에 참 슈기님도 그 양을 먹고 그러니까 되게 잘 드시는 거죠. 원래 그렇게 잘 드시는 거잖아. 그치 요즘 이제 요즘 먹방 대신 또 슈기님이죠. 이제 100만 명 넘었지 유튜브. 그래서 200만 명 넘길 백진님이 와서 축하해 주고.
콜라도 클리어. 자, 그러면 저는 저는 이제 클리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거 쟁반 정리해야죠. 쟁반 정리하고 오늘은 집에 가서 제가 이제 그냥 밀린 동영상 편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와 있어가지고 새벽에 떠들 거는 못할 것 같고 그 동영상 편집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러니까 쉬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네, 여러분들하고의 방송 생방송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러면 네, 저 진짜 오늘 집에 갈게요 이제. 자, 여러분 잘 자요. 오늘 저도 방송 일찍 끝나니까 여러분들 푹 자요. 네.